한 상대를 노리지 않고 저만 노리네요. 어딜 봐 이 자식아. 이거 보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만 바라보다 죽죠. 만약에 곰이랑 싸웠다면 저희 후식이한테 상처를 조금이라도 줬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악어 얘기를 했더니 BJ 악어님을 모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명을 블랙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아프리카 채팅창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어? 아닌가? 멀리서 지금 으르렁거리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말고 이 소리 말고 아니야 아니야 어 늑대들이 많습니다. 우르기파 주적은 끝났다. 저기 놈이 있어요. 역시 이 근처에서 놈의 소리 들은 게 맞았어요. 바로 덫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아까 다르게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녀석을 잡아보도록 하죠. 영리한 놈이야. 이쪽으로 오진 않고 있네요. 어? 뭐야? 자 저희 후식이가 저를 구해줬네요. 자 자 근처에 늑대 많습니다. 후식이가 늑대를 백혈 늑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저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덫을 설치한 데를 지금 유인을 해야 되는데 따라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그로를 해야 돼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어그로를 하면 놈을 잡을 수 있어요. 뭐야 아니 너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냐 지금 늑대가. 자 여기서 뒤에서 앞에서 넣고 뒤에서 엉덩이로. 자 좋았어요. 늑대 잡았어요. 자 덫을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처리를 해냈네요. 마지막 백혈 늑대 무두랜다 우리 무두 너 때문에 새끼야 이만 집중이 안돼 이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경찰이 오성은 켜져있는 게임 같아요. 너는 이렇게 현실감이 없어 이씨. 저건 구해준게 아니에요. 저를 같이 공격한 놈이지. 저놈들은 적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템이 많이 없어져가는데 자 마지막 놈을 추적하도록 하죠. 자 사람들 시체를 뒤지다 보면 어 늑대도 있고 아 잠깐만 얘냐? 희귀한 하얀 늑대. 아 이걸 제가 두고 할 뻔했네. 가장 중요한 걸 두고 할 뻔했어요. 백혈 늑대 해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탕수육 김호진님. 생존 게임하다가 가장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과일을 따먹고 뭘 먹는지 모르겠다면 사람 누나는 먹었죠. 그렇지, 고기 먹었네요. 생고기를 먹고 여기서 과일을 먹고 동물을 잡다 보면 머리에 드는 생각이 하나예요. 정말 나도 밥을 먹고 싶다. 이상하게 생존 게임을 할 때면 정말 배가 많이 고파요. 나도 밥을 먹는데 못 먹는데 내 캐릭터를 먹이고 있는 그 느낌. 자, 마지막 녀석을 찾아봅시다. 자, 앞에서 두 마리가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곰인가요 지금? 곰 두 마리가 싸우고 있네요. 자, 이럴 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 후식이가 이걸 또. 자, 그러나 저희 후식이는 다른 곰보다는 두 배 정도 더 크죠. 귀찮아, 때리지 마. 귀찮아, 때리지 말라고. 몇 번 이렇게 귀 긁듯이 이렇게 귀를 긁어주면 생명을 앗아가죠. 자, 그리고 저는 선물로 동족의 고기를 이 곰에게 먹입니다. 됐어. 마지막 백혈 늑대는 이 안에 있는 것 같네요. 저 녀석은 제거... 뭐야, 왜 이래? 저 녀석은 제거하겠습니다. 됐어요. 동물의 왕국은 당연히 더빙하지 않았죠. 제가 만약에 더빙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방송에서 겨우 게임값을 벌었어요. 나이 서른에 3일 동안 1에서 6만원을 벌었죠. 저는 아마 결혼은 40살 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야, 6만원. 왜냐면 요즘 게임은 너무 비싸니까요. 보고형은 저보다 유튜브가 5배는 수익이 더 많아요. 제가 5명이란 얘기죠. 충분히 결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형 아들로 살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잔인한 자식의 사람을 가만 냅두질 않고 가네. 마지막 백혈 늑대가 여기 있다. 잠깐만. 자, 가장 강한 늑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곰을 잡고 갑시다. 우리 후식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고기가 필요해요. 티브이를 보면 왜 곰이 한 대 치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살아서 다행이다고,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하다고 왜 TV에 나와서 웃으시면서 할아버지들이 인터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 정도 말톱에 옆구리를 핥힌다면 지금도 충분히 기원전 만년 전이에요. 엄청난 파괴력이죠.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잠깐만, 내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이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지? 그냥 템 나오나? 어, 벌이 나오네. 벌이 나와. 어, 체력이 달아. 아,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아이, 미친. 벌 잡긴 뭐야. 도망갑시다. 체력 많이 달았네. 역시 인간의 호기심은 끝이 없죠. 마지막 여성은 하필이면 밤이네요. 늑대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녀석의 발자국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갔네요. 뭐야? 아, 너구나. 우리 후식이도 상당히 흥분했어요. 뭔가, 잠깐만. 아니구나. 저 맥이라는 놈들이 상당히 거슬리네요. 겁을 줘야겠어요. 이놈은 엄청난 놈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사냥을 했어요. 알지. 스나이그와 살 수샬한 에이크라는 놈을 잡았네. 원래 늑대는 동물을 사냥할 때 목덜미를 잡고 내장을 먹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이빨 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쵸? 완벽한 사냥 수법이에요. 놈이 근처에 있습니다. 저 늑대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네요. 늑대가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진짜인데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가봅시다. 근처에 늑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도 함께 사냥을 들어가야겠어요. 늑대 무리를 미리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빨 무덤이라는 곳이네요. 자, 지금부터는 아이템을 아끼겠습니다. 일단 놈의 졸개들은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6가지 처리를 했네요. 잠깐만, 위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아래로 들어간다 보네요. 잠깐만, 늑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늑대굴입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창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 몽둥이로 잡아야겠어. 도시 Gah!
계속해서 늑대들이 나오고 있네요. 늑대굴에서 나는 늑대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늑대와 함께 사람이 죽어 있네요. 이곳은 사람이 만든 곳입니다. 사람이 만든 곳을 늑대가 접성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부식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자, 저기 녀석이 보입니다. 움직이고 있죠. 다행히도 여기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부식이와 함께 싸울 수 있게 됐네요. 마지막 녀석을 만약에 저한테 혼자 잡으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게임을 부숴버리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진짜 숲속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생존 게임하는 게 쉽겠네요. 모든 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활력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창도 없고 마지막 남은 창이고 아무것도 없죠. 물론 트랩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조금 자, 이 늑대를 처치하겠습니다. 늑대들의 상당한 저항이 보이네요. 마지막 우두머리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래에 있어요. 저 녀석이네요. 입에 피를 묻히고 있어요. 자, 이젠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이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식이가 저를 가리고 있네요. 앞이 어! 저희 눈치챘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후식이가 저를 살렸네요. 자, 지금 여기서 바로 속도 증폭으로 바꾸도록 하죠. 그리고 아, 이제 템이 없네요.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해요. 저희 후식이가 죽기 전에 제가 이 늑대를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불을 붙이고 늑대 엉덩이를 집중 타격하도록 하죠. 치료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후식이도 지금 체력이 반밖에 없어요. 저 때문에 불이 붙었네요. 저한테 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아이템 왜 이래? 아이템 없이 가라고? 저 부식이가 자꾸 저를 막네요. 자, 이번에는 아이템 보급을 받고 가도록 하죠. 상당히 하드코어였어요. 사실 너무 어렵게 갔습니다. 깨지 못하는 싸움이었어요. 자, 이 정도면 되겠어요. 갑시다.
고기도 좀 갖고 오죠. 파크레에서 가장 좋은 점은 템은 저장이 된다라는 거야. 목숨을 잃어도. 정말 거지같은 거지같이 살게 해주는 게임이야. 제가 죽었는 걸 알면서도 다시 템을 먹죠. 거길 지나가면서 달려가지 않아요 절대. 제 눈앞에 템이 있으면 반드시 먹고 가야 돼요. 파크라이는 사람을 거지로 만든 게임이니까. 근처에 늑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머리를 정확히 맞췄죠. 마지막 남은 놈은 도망가네요. 잠깐만, 네가 발 백혈 늑대가 나왔. 저기서 주인공이 등장할 줄이야. 제가 이때까지 버텼던 야생 중에서 가장 혹독하네요. 늑대는 인구수가 너무 많습니다. 전략을 바꿔야겠어요. 조금 잔인하지만 저는 접근하지 않겠어요. 후식이를 내보내고 멀리서 후식이와 함께 늑대를 같이 창으로 찔러 던져 죽이겠어요. 어차피 후식이가 맞더라도 다시 소생시키면 되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리가 좋은 스나이퍼를 할 수 있는 위치로 가도록 하고요. 후식이를 전진 매치합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도 되겠네요. 자, 대신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후식이한테 먹이는 줘야겠어요. 네. 정말 사람이 잔인한 건 지가 베풀고 싶을 때만 베푼다는 거죠. 동물한테. 동물한테는 항상 자신을 베풀길 바라면서 말이죠. 자, 여기입니다. 후식이를 전진 매치하겠어요. 뭐야? 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략을 바꿔서 아바타처럼 가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선 부적절한 것 같아요. 후식이가 아닌 검치 호랑이를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치 호랑이는 사실 잠깐만, 이놈이 아니야. 핏빛 송곳이라고. 제가 원하는 놈은 다른 놈이에요. 이놈을 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죽던 살던 함께하는 겁니다. 동물과 함께. 정말 감동의 드라마 한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만 살겠다 빠지지 않겠어요. 자, 야생에서는 머리와 힘이 함께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자, 여기에요. 바로 녀석의 머리를 찔러댑니다. 자, 함께 어택을 하죠. 늑대들이 주변에 없어요. 바로 암살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백현 늑대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자, 이렇게 내리죠. 자, 뒤에 뒤늦게 늑대들이 지원을 왔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니네 부족 아빠 죽었어. 자, 그리고 함께 이 늑대를 접수하도록 하죠. 상당히 거친 놈이에요. 죽일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너보다 서열을 위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눈을 절대 깜빡이면 안 돼요. 그런 다음 여기서 점점 눈을 마주보면 이 늑대가 저에게 아주 유용한 애완동물이 되죠. 됐어. 뭐야? 야, 늑대 왕이. 자, 지금 일단은 바로 실전에 활용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개 같은 것들이. 아니, 뭘 저렇게 다수로 덤비게 되면 사실 전략이 없어요. 자, 저는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뭐지? 백혈 늑대를 얻게 됐습니다. 자, 파크라인의 좋은 점은 아무리 죽어도 이어진다라는 거죠. 차라리 잘 됐어요.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네요. 아,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아,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한번 늑대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다신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아까 그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고 복수심을 이겨내고 성장해야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저는 바로 복수심을 다 불태우겠습니다.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멧돼지를 한번 죽여보도록 하죠. 아, 멧돼지 목도미를 정확히 잡았어요. 아무래도 이 제작진들은 늑대의 사냥요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늑대가 여기서 옆구리를 찌르고 이 멧돼지를 눕혔다면 그건 올바른 사냥요법이 아니죠. 늑대는 목덜미를 집으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눕힌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상태로 내장을 빼먹죠. 그것까지 재현하면 너무 잔인.